광주 구독자분인 것 같아요. 제 이메일로 식당 몇 군데를 추천하셨는데 그 서구청 건너편, 그러니까 농성동이거든요. 여기에 가성비 좋은 식당들이 있다면서 위치를 알려주시더라고요. 여기가 서구청이거든요. 광주광역시 서구청. 길 건너서요. 여기 정관장 꺾어서 이 골목 안에 괜찮은 식당들이 많대요. 오늘 갈 식당은 여기도 분위기가 노포 식당인 것 같아. 겨울이 아니라 어떤 사람 어떤 사람 반팔 입고 다녀 막 신문에도 나왔던데. 저도 덥다고. 아 여기 진흥 불고기 왔습니다. 여기 유명하다고 해서요. 구독자님이 네. 이메일로 여기랑 가보래요. 그래서 오랜만에 출연하셨다. 광천동 김동영 형님. 네 우리 여기 비빔밥 되죠? 네. 점심 그거 두 개 주십니다. 생비요? 예예 예, 생비 두 개. 우리 잘생긴 탐크루즈 오랜만에 뵙니다. 항상 다른, 제일 가깝습니다. 우리 가까운 그 지인 중에 제일 가깝게 이렇게 이웃 사촌이에요. 다른 지역 분들은 잘 모르시는데 제 어머니가 대구 여기 광주 오셔가지고 식당들 지나가면서 생비랑 익비가 적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상호야 생비가 뭐고 익비가 뭐냐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는 이런 말을 안 써요. 그러니까 소고기 육회를 그 그냥 생으로 하는 거는 생고기 비빔밥. 고기를 익혀서 나오는 걸 익비라고 해요. 광주에 그렇게 불러요. 아니, 형님, 오랜만에 반갑습니다. 예, 예. 지난 여름에 뵙고, 뿌이띠호와 형님 잘 계시죠? 예, 예. 아, 네, 와이프예요. 베트남 분이세요. 출연하셨는데. 진짜요. 형이, 12시부터 장사하고요. 12시부터 2시까지 점심시간에만 이 비빔밥을 굽니다. 그 이후의 시간은 이제 브레이크 타임이 있고요. 5시부터 고기만 팔아요. 그때는 식사 안 됩니다. 일요일날 장사 안 합니다. 일요일 뿐 아니라 빨간색 날짜 있죠. 공휴일은 무조건 쉰대요. 좀 까다롭다. 그래도 지금 이 시국에 육회 비빔밥이 5,000원이라니 정말 저렴하네요. 지금 식사시간 12시 아직 안 됐거든요. 근데 손님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다들 대기 중이에요. 여기 12시 되면 바글바글 할 것 같아요. 오늘 그래도 토요일인데. 네 주말에. 주말에. 네. 그러니까 길 건너편에 구청이 있어가지고 네 서구청. 네. 그 평일날은 사람 많을 것 같아서 일부러 주말에 왔는데 와 분위기 지금 그렇죠. 서구청 직원들 다 이쪽으로 와 보면서. 그럴 것 같아요. 이 안에, 골목 안에도요, 맛집들 많대요. 네. 먹자 골목이네요. 네. 그러니까 술집보다는 뭐 국밥, 곰탕, 이런 집들. 백반. 예. 백반. 예. 아직 식당 오픈 안 했는데, 전 다 쳤어요. 와 음식이 손님 너무 많아가지고요. 이제 카메라 둘 데가 없어. 잘 먹겠습니다. 예, 네, 잘 먹습니다. 이야, 이 소고기, 무, 두부찌, 두부국. 네, 소고기. 국도 소고기, 소고기. 네, 맛있겠네요.
엄마 이게 생비야 생비. 생고기 비빔밥에. 그렇죠. 고소한 냄새 나네요. 삼고기 고소한 냄새. 이 식당 전체에 그 참기름 냄새가 진동을 해. 예, 예. 고소한 냄새. 그냥 비빔밥도 5천 원 하는데 지금 싸다고 생각하는데 이 소고기 비빔밥이 육회 비빔밥이 5천 원이야. 밑반찬 장난 아니야. 정말 저렴하네요. 다음에 또 없이. 예, 예. 김치 진짜 맛있어. 와, 남도 김치. 아, 젓갈림. 김치 죽인다. 맛 괜찮아요? 예, 고소하고 맛있네요. 두부 봐, 두부. 저기 타면 두부가 저기 엄청 많이 먹는다. 잘 두고. 예, 조금 뜨겁네요. 도라지. 이건 뭐죠? 우뭇가루 아닌가? 형님, 동료님 세 번째 주셨네. 오늘 제일 잘 드시네. 네, 맛있네요. 맛깔스럽네요. 이거 5천 원이야? 현금 결제해야겠다. 국물 기가 막혀. 이 나무를 더 넣어버려. 이 손님들 다 이거 드셔. 손님 많은데 식당이 좀 조용한 편이에요. 김치 추천한다, 추천한다. 이렇게 고기군 김치 엄청 좋아하고. 밑반찬도 괜찮아요. 요즘 김밥 한 줄도 3,000원 감춰 버려가지고. 네, 그렇죠. 아침에 운동하고 계시는데 제가 전화해서 소구청 앞에서 만나자고 했어요. 네, 서로 시간대가 이렇게 잘 맞아가지고 이렇게 얼굴 뵙게 됐습니다. 더울 때 여름철에 보고 이거 네, 겨울에 벌써 네, 만나게 됐어요. 몇 개월 만에 만나서 반가웠어요. 반가워요. 열혈시 청소. 제 방송 구독자 중에 댓글 제일 많이 남겨. 잘생긴 비꼴 유명 유튜버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. 만날 때마다 좀 참. 와, 기다림 뭐라고 했었다.
아니, 고기 넣어봐. 그쪽 형수님은 한국 음식 잘 드세요? 네, 이제 적응이 돼서 잘 먹고 있습니다. 전 베트남 여행하면서 베트남 음식도 잊을까 봐 하고 있어요. 처음 먹어보는 맛인데 입에 잘 맞았어. 저 이번에 베트남 음식 잘 먹어요. 이렇게 안부 이렇게 묻고 건강 부르셔서 항상 고맙습니다. 항상 염려해 주시니까 잘 지내고 있어요. 저는 영상에 보는 그대로 살고 있습니다. 이 도라지도 좀 주세요. 예, 예. 공기법 환경이 잘 안 먹는데. 오늘 이제 뚝딱 다 비웠네요. 한 그릇 뚝딱. 하나도 안 남기고. 깨끗하게 다 드셨네. 다 드셨죠? 국 괜찮죠? 네. 소고기 뚜벅국 담백하고 먹을만합니다. 소고기 뚜벅국? 네. 밥에다 같이 먹으니까 이게 소고기 뚜벅국 담백하게 잘 넘어가네. 다음 또 뵐게요. 알겠습니다. 쭉쭉쭉 컷.